지금 하다 하다가 인간과 동물 별 차이 없다고 얘기하죠. 생명이란 점에서, 같은 생명이란 점에서 동등한 부분이 있는 거죠. 인간은요, 이 우주보다도 존귀한 존재입니다. 인간을 우습게 하는 건 철학이 부족해서 그래요. 과학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뭐 원자, 분자 똑같네. DNA도 별 차별 없다더라. 철학적으로는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, 인간이 할수 있는 그, 이 본성과 잠재력이요. 우주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천지인론이에요. 천지에 대등하다, 인간이. 그 소리는 천지보다 인간이 낫다는 거예요. 인간만이 천지를 융합시켜서 쓸 수가 있다. 이 우주에서. 멋진 양심 작품을 만들 수 있다. 문제는 인간이 모자란 신이에요. 신은 신인데 모자란 신이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더 심화되다 보니까 서로 실망해가지고 동물보다도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금수만 못하죠. 금수는요,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금수는 옛날 핸드폰이에요. 옛날 그 폰, 그쵸? 스마트폰 이전에. 그러면 금수는 그걸로 할수 있는 거 전화입니다. 전화 잘 걸려요. 그럼 훌륭한 거예요. 금수는 그걸로 훌륭한 거예요. 왜 인간 특별하냐? 스마트폰이에요. 근데 스마트폰 잘못 쓰면요, 옛날 폰보다 못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, 잘 쓰면요, 어마어마하게 컴퓨터 이상으로 쓰죠. 인간은요, 그런 존재입니다. 그러니까 동물하고 바로 비교, 동물하고 뭐 같네, 어쩌네, 이런 거는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. 똑같은 생명이란 점에서는 똑같지 않냐? 그 말도 맞죠. 근데 그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. 그걸 구현 못 하면서 우리가 동물보다 못한 것 같다. 지구에 우리 버러지 같다. 이런 얘기도요, 적당히 참여를 해야 좋은 거지, 인간 전체를 그렇게 좌절시키는 용어로 그거를 그 만들어서 쓰시면요, 큰일 납니다. 진짜 답 없어집니다, 지구는. 인간이 깨어나야 우주가 사는데, 인간이, 아유, 내가 동물보다 나은 게 뭐라고, 이렇게 지나친 겸손, 과한 겸손, 무지에 기반한 겸손은요, 우주 전체 농사 망쳐버려요. 우주는 인간 농사가 제일 중요합니다. 인간, 성인, 화엄세계 만들어내는 불보살 군자 성인 키워내는 게 제일 그큰 수확, 이거, 이 농사 성공하는 거예요, 우주는. 인간이 또 에너지는 동물 중에 제일 잡아먹고, 이거 먹는 건 많고, 우주에서 투자는 많이 받아놓고, 특별한 뇌도 받아놓고, 싸놓는 게 아주 금수만 못하면 이건 최악이죠.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철학 공부를 해야 돼요. 과학만으로 안 돼요, 여러분. 과학만 발전하면 인류 완전히 망합니다, 잘못하면. 소시오패스들한테 이제 핵폭탄 안겨주고 온갖 인공지능까지 해서 다 안겨주면 뭔짓 할까요? 그걸로. 꿈의 세계가 펼쳐지겠죠. 소시오패스들한테. 그렇게 안 되게 막는 게 철학이다. 그래서 종교개벽, 이 시대에 정신개벽이 진짜 중요하다, 이건. 인간이 뭐, 하느님이 이뻐해서 그래, 이런 게 아니에요. 인간이 맡은 역할이에요. 동물은 동물의 역할을 하는데, 인간은 왜 인간의 역할을 못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. 뭐 특권이다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